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 현충로역에서 도보 2분 거리, 그러니까 200m 거리에 인접한 3층 상가주택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현충로 대로변에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면 내거리 보이시죠? 앞산 내거리인데요, 현충로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카메라에서는 조금 멀게 보일 수 있으나 직접 현장에 나와보시면 바로 코앞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대로변에서 우측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두 번째 창조 인력개발이라는 간판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함으로 해서 접근성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에게 정말 선호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도로는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연식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몇 년 전 주인분께서 3층 주택 부분은 모두 올 리모델링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건물 전면 보시면 깨끗하죠. 건물 전면도 이렇게 손을 봐놓은 상태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로변에서는 약 10초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지하에는 음악 교습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상가가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역시 상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주택으로 구성되어서 전체 4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정말 접근성도 좋지만 또 다가구 건물은 가구수가 너무 많아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보시면은 카페, 그러니까 카페에 납품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주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출입구 열고 들어가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 연습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음악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에 1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8.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은 또 커피 납품 업체인데요. 29.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증금 천에 51만원.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인력 사무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8.5평에 보증금 500에 4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 주택 부분은 27.4평으로 방 3개에 욕실 하나 있는 구조인데요. 보증금 9천에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몇 년 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손을 봐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또 이동해서 복도 내부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죠. 음악 연습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1층 방계단 올라서면은 또 상가 세입자분들 사용할 수 있게끔 상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복도 쪽에도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2층에 보시는 것처럼 창조 인력 개발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3층 주택 부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세입자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고 또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 외관과 모든 부분 영상에 담아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3가구와 주택 1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5.6제곱미터 구단위로 50평, 건물 연면적 377.52제곱미터 구단위로 114.1평, 사용승인은 1990년 2월 13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7억 6천, 현재 융자는 없습니다. 융자가 없지만 3층까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금융권의 LTV 80%까지는 충분히 융자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증금은 1억 800, 인수가 6억 5,200, 월 수입은 126만원, 은행 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126만원 나오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 3층의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분께서 리모델링을 하고 2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새를 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요. 몇 년 동안은 손볼 곳 없는 그런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충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